이 양은 냄비하고 후라이팬 종류 있잖아요. 그리고 밥솥. 이 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주방 용품에서 나오는 이것 중에서 고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있고 또 심지어 가격이 거의 8배 차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은 돈이 되고 어떤 것은 아주 값어치 없이 버려야 되는 거, 저는 안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 이제 실험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제가 다섯 개를 이렇게 늘어놨는데요. 에, 요거는 이제 밥솥에서 넣은 거고요. 밥솥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솥에서 넣은 거고, 요건 후라이팬. 요것도 후라이팬. 요거는 냄비입니다. 예, 손잡이 달린 냄비고, 요것도 냄비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양은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철입니다. 자석이 붙는 것 뿐만 아니라 아주 뭐, 그냥 뭐, 돈도 안 되는 겁니다. 그 8배 차이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양은 냄비일까요? 이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쳐주는 거. 예, 예전에는 키로에 이제 한 1,500원까지 쳐줬는데 지금은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키로에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는, 프라이팬 한 개 무거운 거는 1kg 정도 되는 거는 800원 정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킬로그램으로 따졌을 때 고출로, 만일에 고출이라고 하면은 그 8배 차이 납니다. 100원에서 200원 사이 그렇게 안 주니까 부피 대비해서, 이거는 부피만 나가고 무게만 나가지 돈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양은, 자, 어느 것이 양은일까요? 어느 것이 고철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고철을 주로 다녀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느 것이 이제 돈이 되고 안 되는 거, 자석이 붙는지 안 붙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자, 어느 것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초 여유를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요겁니다. 요것이 양은입니다. 자, 제가 자석을 하나 가져와서 한번 붙여보면은 대번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석을 붙이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자석을 붙이면 이렇게 안 떨어지죠. 꽃이든 이것도 자석에 붙이면 안 떨어지죠. 이렇게. 예, 안 떨어집니다. 이것도 자석에 붙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것도 자석에 붙여보면 안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고철이든지 또 코팅 이런 거는 이제 코팅 돼가지고 티타늄 코팅이 돼가지고 양은이 아닙니다. 고철로 취급, 고철보다는 더 안 좋은 취급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그렇고요. 이거는 고철을 추출하려면은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예, 고철보다도 못한 취급 받습니다. 이런 거는 같은 밥솥이라도 무게는 감당이 나거든요. 만일에 이게 양은이다, 양은 밥솥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원, 하나에 1,000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에. 자, 그래서 고출도 이제 이렇게 돈이 되는 거 있고 이런 건 이제 키로에 800원 주지 요새. 근데 이런 고철은 키로에 뭐 많이 받아봐야 지금 120원에서 150원 사이 요렇게 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부피 대비에 가져가봐야, 이거는 이제 고출 줍는다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노동력 플러스 시간인데, 만일에 이제
이 돈 안 되는 거 부피만 가지고 무게만 나가고 이런 걸 왔다 갔다 시간 낭비, 노동력 낭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다 안 가져갑니다. 나머지 양은만 자세히 붙여보고 안 붙는 양은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옛날 처음에는 이제 고철할 때 이렇게 일일이 다 붙여봤는데 지금은 이제 눈만 이렇게 봐도 이거는 양은이다 아니다 하는 거 고철이다. 또 스텐 종류도 이와 같이 이런 거 스텐 종류도 자석에 붙는 스텐이 있고 안 붙는 스텐이 있습니다. 예. 눈을 쳐고 말 수 있죠. 저는 이제는 예. 오늘은 이제 이런 양은 냄비라든가 후라이팬 주방용품 중에서 돈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다. 고철이 있고 이제 양은이 있다. 요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자석을 붙여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초보자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척고 마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이제 경력이 생기죠.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철 줍는데도 이런 것이 있다, 종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